매일 말씀 묵상 일기. 오늘 2월 22일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5장, 누가복음 8장, 욥기 22장,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 그 가운데서 한 구절, 두 구절 말씀만 보면 출애굽기 5장 마지막 22, 23절,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테니까 그 모세가 원하는 거 3일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런데 애굽 왕이 보내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들이 편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역, 노역을 시킨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불평? 아니,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이, 학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도 그냥 잠잠코 계십니다. 어찌 보면 하소연, 불평을 하고 있는데, 뭐 이후에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게끔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신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바로 그것이 일어나기를 원했는데, 그건 모세의 생각이었고 모세의 바람이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랐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 예배드리는 것, 말씀에 충실하는 것 다 하는데, 왜 하나님 그 열매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소연, 불평을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원하는 일들,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라고 하면서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또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충실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꾸준하게, 변함없이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역사를, 손길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욕심하는 나의 생각, 나의 이기심,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 이렇게 알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먼저 감사드리며,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에 자족하며,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깨달음을 얻어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